네, 오늘의 힐링 뉴스 주인공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미국의 루이지나에 사는 고등학교 졸업반 노아 팅클은 대학 입시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해요. 그런데 12살 어린 동생이 늘 눈에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형이 대학 입학 전까지 매일같이 동생을 마중 나가는데 매일매일 다른 의상으로 동생을 마중 나가고 있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한 번은 소방관, 한 번은 나무늘보, 한 번은 럭비 선수, 한 번은 배트맨, 한 번은 고릴라. 뭐 그날그날 매번 다른 옷을 입고 동생을 맞아서 앞으로 형이 대학 가서 너 못 보지만 이 동생은 형에 이은 고릴라 같은 모습을 계속 보면서 그리울 것 같아요. 이 영상 일기처럼 본인의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게시했는데 이 형제의 아름다운 일상이 지금 미국 내에서 아주 뜨거운 관심사가 됐다고 합니다. 인싸 핫피플이 됐다고 하는데 참 모처럼만의 좀 따뜻한 형제지간의 사랑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주 뭉클해집니다.